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피해자 A씨에게는 절대 여러분들 욕설이나 다른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피해자 A씨분에게 제가 혹 방송을 잘못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요. 제가 반론 보도나 사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자꾸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그 당시엔 또 하게 됐거든요. 일축이 돼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황용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황용님을 사랑하는 많은 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이진우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황용 씨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이진우 유튜버가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 그 불씨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유튜버가 중간에 주작한 영상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거짓도 많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이진우 유튜버 황영웅 씨는 재판을 간 적이 없습니다. 재판까지 갔다는 거 보니까 고소를 좀 진행하셨어요? 근데 중간중간 재판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재판을 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피해자 A씨도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을 언급합니다. 난 아직도 힘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는 반성을 하지도 않으며 살아갔을 건데. 다시 한번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황용웅 씨는 22살 때 약식 기소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정을 간 적이 없습니다. 약식 기소는요, 재판을 가기에는 조금 작은 사건이나 검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내립니다. 물론 피해자 A씨와 일정 부분 합의를 봤기 때문에 300만 원의 합의를 받고, 그리고 이때 피해자 A씨도 동의를 해줘야지, 그 동의서가 검찰에 들어가야지 약식 기소 50만 원 벌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피해자 A씨가 검찰에서 자꾸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번 합의를 한 거는 제한이지만서도 자꾸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요. 또 다른 말로 회유나 종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자꾸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그 당시엔 또 하게 됐거든요. 일축이 돼서.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도 2005년에 억울한 재판을 겪었고, 그리고 SBS에서 아침 방송에서 2년 동안 기자 역할을 했고, 다양한 취재 활동을 통해서 절대로 경찰이나 검찰은요, 회유나 종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화 내용은 녹음을 해놨지만서도 전화 내용을 들려드리지 않고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랑 20년 동안 지낸 강력계의 팀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께 여쭤봤더니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회유나 종용이나 합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위법, 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네, 기본적으로 검사도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서로 좋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두 번째는 모 법무법인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분한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25년 동안 베테랑 수사관으로 유명하고요. 아주 여러분들이 알 정도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한번 또 40분 동안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황용 씨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또 피해자 A 씨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진호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합의를 종용이나 회유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 검사는 앞에서 강력계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형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고 돌려서 혹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하겠느냐,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2005년 억울한 사건을 당했을 때요, 저는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용산경찰서 강력계 형사팀장을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담당 검사도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는요, 이러한 고소가요, 통용되지 않고 대부분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은 다릅니다. 만약에 담당 형사나 담당 검사가 잘못이 있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예를 들어서 합의를 종용했다, 합의를 회유했다라면요, 바로 상부기관에 상고를 할수 있고 이 내용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분들은요, 가해자에게는 한번 합의를 잘해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서도 피해자에는 넌지시 돌려서 혹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서도
회유나 종용은 안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자꾸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당시엔 또 하게 됐거든요. 일축이 돼서. 네. 물론 피해자 A씨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떠한 말이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회유나 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피해자 A씨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유튜버는 전 기자고 연예부 기자를 지냈고 현재 40만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또 거기에다 추임새를 넣으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자꾸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당시엔 또 하게 됐거든요. 위축이 돼서. 네. 우리 이진우 유튜버는 위축이 돼서 그랬냐고 하니까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이런 거는요 몰아가기식 질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유튜버는 MC이자 감독이자 편집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당시에 회유를 받았다. 그러면 몇 번이나 받았냐? 합의를 할 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냐?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냐? 물어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력계 형사 입장에서는요. 형사 조사에 있어서는 이런 일은 위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검사분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랑 최대한 합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요. 돌려서 말해서 회유나 종용을 못하고 혹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은 있냐? 처벌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자꾸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당시엔 또 하게 됐거든요. 위축이 돼서. 네. 물론 요즘에는 검찰 내에도 중재위원회가 생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퇴임하거나 나이가 드신 변호사나 아니면 검찰에 있던 분이 명예퇴직을 하면은 요 검찰 중재위원회 들어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법은요 범죄자를 양상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A씨의 이야기는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진우 유튜버는 한술 떴다서 위축이 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뭡니까? 그걸 몰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진행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피해자 A씨에게는 절대 여러분들 욕설이나 다른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피해자 A씨분에게 제가 혹 방송을 잘못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요. 제가 반론 보도나 사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유튜버 왜 위축이 돼서라는 거를 물어보고 몰아가기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럴 때는 혹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혹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객관적으로는 검찰에서 몇 번 합의를 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나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자꾸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당시엔 또 하게 됐거든요. 위축이 돼서. 네. 지금 무슨 얘기냐. 이진우 유튜버는 주작과 함께 황용 씨를 목표로 삼고 혹시 몰아가기식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이진우 유튜버 주작입니까? 몰아가기식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했다라면은 방송 내리시고 이제는 더 이상 연예인 괴롭히지 마시고 연예인 칭찬하는 방송 하십시오. 저처럼 칭찬해도 조회수, 구독자 조금씩 늡니다. 이진우 유튜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황희용님이 6년 이상 근무했다라는 걸 거짓으로 말한 그 인사팀장이나 부장을 진짜로 인터뷰한 겁니까? 정확히 밝혀주십시오.